여러분들 단어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채팅, 네. 네,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이쪽으로는 안 가는 것 같던데, 가나? 아, 이걸로도 가네. 그 단어 파일 받으셨죠? 네. 거기에서 자기가 모르는 단어 딱 10개만 추려보세요. 선생님, 메모장에다가 놨는데 이상한 컴퓨터 용어들밖에 없는데요. 왜요? 중국어? 이거 한글로, 이거 한글, 그 한글 파일로 해야 돼. 아, 그냥 하면은 이거 안 받아줄걸? 그 이상한 뭐 오케이. 속성 느낌표 이런 거 들면서. 오케이. 자, 여기 이거 이거는 1학년 단어, 중학교 단어인데요. 너무 쉽죠?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중학교 뜯어먹는 이런 단어 1800개 보내줘 볼게요. 이걸로도 한번 해보세요. 일단 모르는 단어 10개를 딱 찾아보세요. 찾아만 놓으세요. 찾아만. 맞아요. 영어 단어만 딱 적어 놓으세요. 태훈아, 아니 태훈이 아니어도 이거 그 메모장으로 이미 돼가지고 계속 메모장으로만 가지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할수 있어요? 중학생 여기 뜯어먹는 중학 연단어 있죠? 어? 네. 이거 가지고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하세요. 아, 네. 일단 모르는 단어 10개만 다 찾아내세요. 개인별로. 선생님, 네. 그 태훈이 지금 영어 수업 대기 중이라는데. 아, 그래. 잠깐만. 자. 아, 얘 있구나. 이 수업에 빠 몰입돼 있다 보면. 자, 지금 답 찾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단어 10개만 선택하세요. 지금요? 네. 네. 선생님 앞에서부터 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우리 나랑 같이 체험하는 거니까 모르는 자기가 지금 예를 들면 여기 뜯어먹는 영단어로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여기를 이렇게 가려요. 가려놓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여기서 이것도 가려보면은 자기 모르는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 10개를 찾아서 10개를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만 딱 매겨가지고 10개를 찾아놓으세요. 일단 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10개만 찾아놓으세요. 선생님, 여기 두세 개 있는 그 뜻이 두세 개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다 말해야 돼요? 아니요. 그것도 다 얘기해줄 테니까 지금 10개 다 찾아놓으세요. 10개만. 10개를 네. 찾고, 자,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봐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녀석들, 요거. 여기에 나오는 영어만 10개를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제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10개만 일단 찾아놓으세요. 10개를 그냥 나열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안 써도 괜찮아. 옆으로 쭉 10개만 적어놔봐도 괜찮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을 내가 알려드리면 두 번째 방법대로만 하세요. 10개만 찾으세요. 단어 모르는 거 10개만 딱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런 식으로. 됐는가? 아니요. 3개밖에 못 찾았어요. 중학교 뜯어먹는 영단어도요? 응, 그거 찾고 있어요. 저 그거 찾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은 선생님이 좀 어려운 거 줄 테니까 여기서 모르는 거 찾으세요. 분명히 여기 네. 10개 이상 나올 겁니다. 자. 아, 여기 그 선생님이 지금 이 파일을 안 주시고 이걸로 해요? 아니요. 모르는 거 10개 아무거나 찾으세요. 네. 10개 단어만 찾아내세요. 아니요. 답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 단어만 나열하면 돼요? 네. 영어 단어 10개만 나열해내세요. 어디에 나요? 선생님 어디에 나열해요? 디코레이션. 민준아, 옆에 이면지 하나 가져와서 이면지에 그냥 적어봐요. 네.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10개만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10개만 찾아낼 거예요. 했어요. 오케이. 10개 다 찾았어요? 나머지도? 아직 10개를 더 아직이요. 그냥 여기 있는 걸 다 적으면 돼. 나 적고 있어. 모르는 사람은 여기 10개 아무거나 찾으면 금방 나올 거예요. 선생님 그 좀 뒤로 좀 내려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요? 네. 7개 찾았고. 파일에 있는 거 찾는 거 아니었어? 자, 모르는 거 10개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파일에 있는 거 찾는 거 아니었나? 제가 한 거면 그거 찾아도 되고. 선생님. 네. 그 워드 클라우드에 적어요? 일단 10개만 찾아 놓으세요. 그것만 딱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 영어랑 또 다시 다 써요? 영어 단어만. 다 썼어요. 나 우리 민준이 말이 울려서 잘 안 들리네.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줄래요? 민준아. 네. 얘기 좀 한번 해줄래요? 영어 단어랑 뜻이랑 다 써요? 영어 단어만 찾아주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영어 단어만. 단어 모르는 것 10개만 딱 찾은 10개만 준비시켜 놓으세요. 뜻 아니에요. 영어 단어만. 미쳤다. 오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모르는 영어 단어만.
단어만요. 예? 다 했어요, 전. 다 했어요? 저 다 했어요. 저도 다 했어요. 했어요. 오케이. 자, 내가 선생님이 이거 치우자. 단어만 제발. 제발 영어 단어만. 두 번째 갈게요. 자, 열 개를 찾으셨습니다. 저 두 번째 단계로 갈게요. 열 개를 찾고 나서 뭐 하시냐면 이 순서대로 해주셔야 돼요. 자, 뜻 찾는 순서입니다. 먼저 예를 들게요. 만약에 여기에 aberration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칠게요. 내가 몰라요. 모른다고 칠게요. 네이버 사전도 네이버 사전에 기입합니다. 쳐봐요. 넣는다 이래야 되나? 쳐 넣어요? 네, 잠깐만. 자판 쳐서. 이거 할 때 반드시 소리 내면서 하세요. 반드시 내 말 꼭 명심해. 그냥 하면 안 돼요. 소리 내면서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영어 단어 모르는 거를 가령 여기에 이제 네이버 사전 들어갔다고 칠게요. 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사전에 가서 여기에 만약에 aberration 이렇게 쳤어요. 맞죠? 네. 맞죠? 네. 확인했고 눌렀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하는 거. 일용을 한 다음에 어디를 보냐 하면은 이게 좀 여러분들 단어가 좀 어려운 걸 선택을 했네. 이렇게 하자. agree라고 할게요. agree 동의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전을 칠 적에 어떻게요? 먼저 사전에다가 agree, agree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영어 소리 그대로 내보면서 하세요. agree 해보고 소리가 맞는지 반드시 들으세요. agree, agree, agree. 자, ugly. 야, ugly가 아니고 agree. 그리고 발음을 확인하세요. 세 번째, 제발 입에서 따라하세요. 발음을 확인해요. 발음을 따라하세요. 네 번째 갑니다. 자, 방금 뭘 했냐면은 agree. 자,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뭘 보시냐? 뜻을 확인하세요. 자, 뜻 볼게요. 동의하다, 의견이 일치하다, 합의가 되다, 찬성하다, 승낙하다. 이 중에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승낙하다?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모를 때는 국어사전에 승낙하다고 치면 뭐가 나오냐면요. 요거 잘 보세요. 밑에 거 요거. 위에 반이어 그림 보이세요? 네. 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재경이지? 네. 어, 재경이 형 보이죠? 네. 이걸 보면 이게 여러분들 국어사전에 이거 있었던 거 아세요? 네. 승낙하다 그러면 허가하다, 허락하다, 응하다, 들어주다. 반대말은 거절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오, 네.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막 있었을 거야. 봐봐, 이렇게. 요것도 응하다 이걸 누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대응하다 싶으면 또 대응하다 이렇게 나와. 알겠죠? 오. 계속 연결돼. 어, 이거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정말 잘 활용하세요. 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저 영어 소화하거든요. 소화하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저희? 이 칸 아카데미 아시죠? 네. 네. 칸 아카데미를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죠? 네. 질문 하나 할게요. 저 칸 아카데미 하고 난 다음에 이미지 도식도나 요약한 사람이 있나요? 또 물어볼게요. 칸 아카데미 문제 다 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해당 유닛이 끝났을 적에 문제 만들어 본 사람 있어요?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게 이게 다 메타인지 두 가지 방법이 칸 아카데미 하시고 여러분들 문제 만들기만 해도 실력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있죠. 학습 전략을 아는 것과 그냥 단순하게 공부하는 거는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일단 영어로 들어왔으니 영어만 얘기할게요. 다음에 그 수학 방법 다시 수학이나 각 과목의 학습 전략도 메타인지랑 연결시켜서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네. 네. 참고로 저희 집 아이들이 애들 영어 수학을 이걸로 시켜요. 예, 반드시 자기가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서술형 중간식으로 내게끔 만듭니다. 일단은 뜻을 확인했어요. 어디 갔지? 사전이? 도망갔네? 이건가? 아닌데? 여기 있구나. 자, 국어 사전 여러분들 잘 한번 국어하고, 자, 다시 영어로 되돌아옵니다. 아, 이거 영어가 아닌데? agree. 왔어요. 동의하다. 오케이. 자, 여기에 있는 예문 봐도 되고, 안 봐도 좋습니다. 예문은 옵션이에요. 자, 그다음 어이구. 아, 여기다. 자, 그다음 뭘 하시냐면은 뜻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하. 이라는 단어가 이 뜻이구나. 자, 그다음 이 발음을 할 때 내가 원어민의 발음을 따라하면 참 좋은데 이거를 잘 안 되겠다 하면은 실러블 카운트를 반드시 들어가셔 가지고요. 얘가 음절이 몇 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몇 개죠? 두 개. 두 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소리가 나야 되죠? 이렇게 나야 됩니다. agree. 이렇게요. agree가 아니고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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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얘기하자. 자, strong 음절 몇 개죠? strong. 두 개요. 네. 어, 음질 몇 개? 하나 아닌가? 아닌데. 두 개. 스트롱하고 롱. 두 개 아니에요? 두 개요. 아, 두 개구나. 자, 볼게요. 한 개입니다. 어? 엥? 맞았네. 자, 선생님 따라해봐. 따라해봐, 빨리. 스트롱. 박수 쳐봐야 돼. 세 번 쳐야 돼. 스트롱. 이게 한국어, 우리 한국어가 발음이 이렇게 나요. 근데 영어는 어떻게 난다? 한 번만에 소리 내야 돼요. strong. strong. 자, 내가 요 발음 한번 해. 여러분들 요거 발음 한번 해봐. 내가 자, 이 발음을 여러분들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자, 발음 같이 한번 해보세요. student, student.
빨리 해봐 바로.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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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tudent. 아닌가? 두 개 아니면 세 개인데. 내가 왜 이걸 하라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안 해줄 거다. 잠깐만. To rest the time, the language, and the syllable time, the language. 하고 제가 너무 많네. 여기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이게 한국어는 이거예요. 딴딴딴딴딴. 영어는 stress time language라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 어처럼 발음이 안 나요. 내가 왜 발음을 얘기하냐. 발음을 잘못하게 되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잡아내거나 내 거랑 연결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이거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발음을 정확하게 내지 않으면 그 느낌이 안 살아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했던 스트레스 한번 해볼게요. 얘 음절이 몇 개인지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가지고 계시고 확인할게요. 두 개입니다. 자, 그럼 발음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한국어 발음식으로는 어떻게 내는 거? 이렇게 내게 되면은 요거 옆에 있는 거 요거처럼 내게 되면은 자, 요 발음 가볼게요. 아이고야, 이외를 놀았노. 자세히 들어봐. 요걸로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하냐? 스튜던트예요. 치면은 스튜던트. 맞지? 네. 근데 잘 봐. 얘를 요렇게 발음해 볼게요. 영어식으로요. 여기 영어식이에요. 여기 stress time language라고 해요. 음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번 발음해야 돼요. 봐보세요. Stew. Don't. Stew. Don't. 맞아요? 발음 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student 이렇게 발음 네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힘을 들 때 딱 두 번만 들어가요. Stew. Don't. Stew. Don't. 발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Student 이게 아니라고요. Still don't. 내 말 이해가 되는가? 네. 여러분들한테 이와 관련해서 제가 놀란 거 말씀드릴게요. 방금 여러분들 했던 거 있죠? 오, 큰일 났네. 아,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왜요? 이거 비공개해가지고 여러분들만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영상을 잘라요. 민준이 저 뭐지? 저 목소리 올려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영상을 자르래요. 네, 그 말한 부분을 자르래요. 편집하래요. 아, 그게 뭐냐면 그래 내가 얘기 좀 해줄게요. 한 이름은 도저히 못 바뀌겠다. 제가 아는 우리나라에 영어 쪽이라면은 아는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영어과 교수라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거를 한번 했냐면은 이 음절 가지고 학회에 가가지고 교수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걸 다 틀려요. 모르더라는 얘기예요. 되게 심각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한국어 언어에 하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듣기하고 단어 학습하는데 말하기 하는데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게 어떤 건지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3분짜리니까는 길지 않아요. 네. 요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his is a mini lecture on
types of languages. Syllable time languages and stress time languages. 노트북에 작게 들립니다. In most cases, the more syllables there are, 유튜브 소리. Longer it takes. 어. To say something. 잘 들려요? 네. 아니요, 잘 안 들리는데. 크게 하면. This seems to make a lot of sense. I mean, think about it. 이게 소리가 워낙 작아 가지고. 잘 안 들려요? 저는 크게 하니까 잘 들려요. 어, 여러분들 그거 크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있나? 이미 음량 최대예요. 아,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녹화를 워낙 소리 작게 해가지고 들어볼게요. 아니면은 링크를 좀 각자 보는 거 같아요. Time languages and stress time languages. In most languages, the more syllables there is. Kind of. 아, 영어에 보면 이 사람의 여기 내가 간략하게 요약만 할게요. 이 사람이 영어를 발음을 할 때 우리는 한국식으로 발음을 하면 리듬이 안 나와요. 여기는 리듬이 나오는데 그 리듬이 세 가지인가가 나와요. 그거 꼭 보세요. 이거 정말로 되게 유익한 영상입니다. 자, 단어 학습 계속 갈게요. 단어 학습 별 이야기 하는 거 다 나오죠. 네. 정교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정교하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뜻을 확인했고 뜻을 확인하고 발음을 따라하기로 했고 확인하고 다섯 번째 할게요. 다섯 번째는 발음을 듣고 따라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때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의미를 떠올리면서 하셔야 돼요. 알았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Agree. 해봤어요? 그냥 agree. 머릿속, 네, 머릿속까지 계속 할게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Agree. 발음했고 머릿속에서는 동의하다, 일치하다. Agree, 머릿속에서는 동의하다, 일치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동의하다, 일치하다. 말로도 괜찮은데 머릿속으로 또 올리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단계별로 다 또 설명을 할게요. 아, agree, 동의하다, 동의하다, 일치하다. 자, 이게 느낌이 여기서 잘 안 살아나는 사람은 옵션 안 합니다. 여섯 번째요. 자, 여기서 되는 사람이 있어요. 탁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실력이 좀 높아지면 됩니다. 언제 당기냐고요? 마지막이에요. 자, 소리가 agree입니다.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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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을 듣고 따라할 때 뭘 조심해야 된다? 반드시 음절을 조심해서 해라. 음절을 고려해서 발음해라. 그러면 agree, agree, agree.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되는 친구가 있어요. 어디요? 이 agree라는 단어를 발음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 하면은 이거는 지금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발음하다가 머리에서 한국말에서 그래라는 말이 떠오른 거예요. 잘 들어봤어요. 이게 초기 단계에서는 영어 발음 이게 한국어로 연결되고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은 이제 뜻이랑 연결돼요. 아, 그래. 그럼 승표다. 그다음에 잘 보세요. 승표가 이랬는데 이거 레민을 이거 레민이라 읽는 것과 똑같죠. 그래. 잠깐만. 이게 초기가 뭐냐 하면. 그리고
선생님 있죠. 이거 친구가 아는 게 한국어밖에 많이 모르니까 영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한국어에서 있던 정보들이 활용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한국어에 어 그래? 라고 했던 그 소리, 한국어 소리하고 영어에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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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ree 라고 하는 이 소리가 두 개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과 뜻을 같이 연결시키다 보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한국어와 많이 연결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확장되어지는 게 나타날 때가 뭐가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날 때가 한국어 위주에서 한국어 연결해서 이렇게 처음에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생기냐? 잘 보세요. 그 다음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한국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져 간다고요. 자, 이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게 어떤 거냐? 좀 전에 했던 단어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면 ERROR이라고 하는 에러라고 하는 단어를 안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물론 알겠죠? 자, 이 단어를 실수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 마지막이 아니죠. 중기, 중기. 마지막은 안 그래요. 소리의 느낌만 가지고 탁 가요, 그냥. 자, 에러라는 게 실수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가냐? 이 단어를 지금 알고 있는 학생이에요. 근데 aber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어요. 그리고 뜻은 뭐냐면 일탈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탈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국어 사전을 모르시면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요. 영어 하다 보면 영어 단어가 많이 늘어나면 부족해집니다. 일탈, 탈선과 비슷한 말이네. 아, 뭔가 벗어나는 거구나. 됐죠? 네. 이 단어를 알고 있는 친구가 aberration 단어를 딱 만난 적에 소리 위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봐볼게요. 여기에 이 단어 발음 들어볼게요. aber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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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발음했고 그 다음 머릿속에서 일탈을 떠올려봐요. aberration aberration 일탈 aber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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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에러란 느낌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돼요. 과정을 잘 볼게. 어? 이거 에러란 이거랑 비슷하네. 실제로 찾아보니까는 어떻게요? 실수. 아, 실수. 그래서 벗어나. 아, 그래서 일탈이구나. 그래서 속에 이렇게 딱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렇게 돼요. 잘 봐요. 에러라는 것과 이 의미하고 이 aberration이라는 의미가 같이 연결되어 버립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 친구가 에러라고 하는 것을 에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알고 우리 속에 도착이 되어 있었어요. 이 학습이 연결되었을 때 이 aberration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기 보면 ERR이라고 하는 이 부분 aberration 또는 error 이게 소리뿐만 아니라 철자도 같이 연결돼요. 여기에서 ERR이라고 하는 이 공통적인 특징이 얘랑 같이 여기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돼요. 고리가 되어서 얘는 뭐가 되냐? 여기에서 aberration이라고 하는 단어와 의미 같이 이렇게 연결돼요.
이런 식으로 의미가 확장된다고요. 이해가 되나? 네.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볼게요. aberration의 이 단어만 이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좀 잠깐 어디 갔나?